아비부 어미모 불호 나아 오징유 말열리 달릴주 갈지 부모 호화어시던 유이주진이라.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글자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모는 앞 시간에 배웠고, 불호. 자, 요거자는 음을 나타내면서 형성자가 되겠네요. 그래서 원래 호자는 원래 호각, 우리가 호루라기 알죠? 호루라기 호하고 불 때, 그 호루라기를 본따서 만든 자로서 원래 부르다의 원형, 원자입니다. 원자. 근데 이것이 이제 어조사로 이제 나중에 쓰이게 되니까는 이 끝자를 붙여서 부르다라는 자를 다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글자의 원자는 이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자도 이었고, 그 다음에 유자도 형성자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입구와 이건 이제 세축. 자, 요자는 요런 자와 이제 같이 쓰이는 건데, 요거는 이제 비록이라는 뜻으로 비록 또는 오직 뭐 대답할 이런 뜻으로 쓰이는 글자입니다. 이 자와 이제 통해 가지고, 자, 요 세축자는 세조자도 있고 세추도 있고. 자, 이 세조자는 꽁지가 긴 새의 총칭. 그 다음에 이 세추자는 이제 꽁지가 작은 새. 그래서 참새 따위의 뭐 작은 꽁지가 짧은 새 있죠? 그 새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서는 이게 대답하다는 뜻도 있고요. 자, 꽁지가 작은 것처럼 짧게 예하고 길게, 요거 꽁지가 긴 것처럼 길게 말꼬리를 늘리는 것이 아니고 짧게 예하고 곧 달려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짧게 대답하고 즉답하고 그래서 즉답하는 그 말라는 형태를 의성어로 나타낸 글자가 오징유자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상형자인데 원래는 남자의 수염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남자의 수염을 나타내는 글자인데 이게 이제 가차에서 접속사로 쓰입니다. 접속사. 접속사로 뭐뭐 하고서 영어의 and와 같은 글자입니다. 그리고 이 글자에서 이에서 이미 이자를 이렇게 붙였으면은 뭐뭐 할 따름이다 라고 해석되는 글자입니다. 자, 이 자, 말리울 이 자가 이제 관련되는 재미있는 글자가 인내라는 글자입니다. 인내는 참고, 이건 견딜 내 자죠. 참을인 자, 견딜 내 자인데, 참을인 자는 요 가슴, 심장에다가 요 위에는 칼날인이죠. 칼날. 칼날인입니다. 그래서 인으로 바른다는 거고요. 그래서 심장에 칼로 이렇게 칵 찌를 때그 아픔이랑, 그다음에 요거는 견딜 내 자는 이제 할아버지 수염을, 응? 손자 녀석이, 요거는 촌인데 요거는 손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수염을 잡아당기는 거랑 어느 것이 더 아플까요? 그것이 나타내는 글자가 인내라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달릴 주자가 되겠는데, 자, 이 자는 회의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 자는 사람과, 자, 요건 사람을 의미하는 거고,
이거는 발자국의 상형이 되겠습니다. 발자국의 상형. 상형이 되어서 걷다, 달리다, 가다, 따위를 나타내는 문자를 이루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달리는 모양의 글자를 회의, 나타낸 글자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갈지자는 지사자입니다. 지사자. 그래서 땅과 이건 출발선을 의미하고, 자, 이거는 발을 의미해서 출발선에 딱 막 한 발자국을 내딛고자 하는 것을 표현한 글자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동사로 쓰일 때는 가다의 뜻으로 쓰이는데, 이 갈지자는 여러 가지 용법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소재, 소유 등을 나타내는 접속사로서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 소유격, 주격조사로서 뭐뭐의로도 쓰이고, 또는 지시대명사, 이것 저것 할 때의 이자 이의 뜻으로도 쓰입니다. 자, 문장 구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모가 주어부가 되겠고, 부를 허자 이렇게 되겠네요. 부모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부르시거든, 뭐 이런 뜻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뭐 이 주자를 수식하는 말에 끝나죠. 그래서 유의, 제가 아까 유는 짧게 즉답을 하는 형태라고 그랬죠. 그래서 부모님이 나를 부르시면은 머뭇머뭇 뭐 자기 멋대로 하던 일 계속하고 대답 늦게 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부르시면 즉답 예 하고 빨리 달려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대답을 하고서, 여기 이는 접속사라서 뭐뭐 하고서라 그랬죠. 요거는 빨리 즉답하는 거라고 얘기했죠. 예 하고 대답을 하고서 달려, 이건 달릴 주자, 갈지자, 가다, 달려가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대목은 부모님의 부름을 받거나 명령을 받으면은 먼저 대답부터 하고 곧 움직여야 한다는 의미로 쓰이는 글자입니다. 읽고 해석해 보겠습니다. 부모 호와 어시든 유이 두진이라. 자, 여기서 부모님은 주어가 되겠고, 여기는 수로 동사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나를 부르시거든. 자, 여기서는 다른 여기가 없고 이제 수로 형태를 꾸미는 말밖에 없죠. 그래서 대답을 하고서, 유는 짧게 금방 대답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부모님이 뭐 명령하거나 부르거나 하는데 딴짓거리 하면 안 되죠. 바로 즉답을 하고서 바로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겁니다. 대답을 하고서, 예 하고 대답을 하고서 달려가야 할 것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부모 지명자. 요 지자는 바로 앞전에 했죠. 그래서 동사로서 가다라는 뜻 외에 소유격 조사로서 뭐뭇의 주격 조사, 뭐뭇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했고요. 네, 목숨명자. 네, 목숨명자는 회의자가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분석을 하면은, 이거는 이제 모자는 뜻입니다. 모을 집. 그 다음에 입구는 이제 사람. 자, 이게 병부절이라 그러는데, 무릎 꿇고 이제 명령, 무릎을 꿇어서 명령을 받는 사람을 의미하죠.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민중을 모아가지고
말로서 명령하다의 뜻입니다. 명령.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상형자. 자, 이거는 이제 이 활시를 이제 칵 떨치면서 상스럽지 못한 것을 털어내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가짜 상스럽지 못한 걸 털어내니까는 금지의 뜻을 나타내는 말로 씁니다. 가짜에서 금지. 그래서 뭐뭐 하지 말라. 뭐뭐 말라. 뭐 또 없다는 뜻으로도 쓰이고, 그 다음에 털다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이것도 형성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쉬엄쉬엄 가다는 뜻입니다. 간다는. 그래서 아까 여기 조금 거를 척에다가 이 발리자를 합쳐놓은 글자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가다시다, 가다시다 뭐 하는. 그래서 쉬엄쉬엄 갈착자인데, 요거는 거꾸로 써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거꾸로 이렇게 가다서다 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거슬리는 행동이죠. 그래서 거스르다, 뭐 거꾸로 하다, 이런 이제 뭐 허물이다, 뭐 이런 뜻으로 쓰이는 글자입니다. 그리고 이자도 형성자가 되겠습니다. 이제 게으를테라고 하는데, 이자는 마음심에다가, 이게 원래 별태자입니다. 별태자. 별태자로서 또는 나이자 또 기뻐할 이자라도 쓰이는 자입니다. 기뻐하다 나다 할 때는 이자로 발음되고, 별이란 뜻일 때는 태자로 발음 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기뻐하다는 뜻이 이제 유추가 돼가지고 기뻐할 이. 기뻐하다 그러면은 마음이 이제 풀어지다. 기뻐하다 보면 마음이 느긋해지고 풀어지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게으르다는 뜻이 나온 겁니다. 여기서 이제 문장 구성을 볼 것 같으면, 이게 주격조사라고 했습니다. 부모님의 명령은, 여기서는 수로 뭐 목적어 보호 같은 게 없죠. 그냥 주어 부만 있는 겁니다. 부모님의 명령은 이제 뒷문장과 연결이 되죠. 문장 돌려 거스르지 말고 게을리 하지 말라,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 지명은 물력 물태하라. 부모님의 명령은 거스르지 말고 게을리 하지 말아야. 이상으로서 5강을 마치겠습니다.